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유다입니다. 장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장은 끝났고 이제 한번 여러분들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잠시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코스피는 현재 보니까 0.03% 약간 뭐 약보합이네요. 보니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렇게 계속 올라왔는데 약간 약보합이네. 0.03% 하락을 했어요. 0.03 하락해서 3301.89에 마감을 졌어요. 개인 3951 매수했고 외국인은 814억, 기관이 3057억을 순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도 814억 매도를 했네요. 개인만 매수했습니다. 3951억 원. 그리고 코스닥은 0.57%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흐름은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1017.92에 마쳤고 개인이 119억, 외국인이 805억 정도 순매수, 기관만 오늘 713억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은 약간 상반된 흐름을 보였고 그런 결과를 보여주네요. 코스피가 좀 시원하게 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웠어요. 삼성전자 오늘 0.37% 상승을 해가지고 300원 올랐어요. 300원, 81,900원. SK하이닉스는 한 1.95% 하락해서 126,000원. 카카오 0.32% 상승한 155,000원. 네이버 0.49% 하락했어요. 408,000원. LG화학 0.95% 빠졌네요. 삼바도 0.71% 하락. 현대차 0.82% 하락. 삼성 SDI 1.31% 하락. 셀트리온 0.19% 상승. 기아차 1.32% 하락. 하락이 많아요. 생각으로 하락이 많고 오늘은 상승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장이고 뭐 재미없는 그런 장을 보여준 거예요. 일단은 뭐 장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끝났고 뭐 재미는 없었습니다.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아시아 그 증시가 뭐 약보합세를 보인 거예요. 일본 도쿄 증시도 전 거래일 대비해서 0.06% 내려가지고 29,048.02에 거래를 마쳤어요. 3거래일 만에 일본도 하락 마감했고 일단은 그 상승 출발했는데 개장 직후에 차익 실현 매도가 유입되니까 전환을 하더라고요. 하락으로. 특히 반도체 관련 종목의 매도세가 증시에 짐이 된 것 같아요. 니온게이자의 신문 보니까 미국 지난 주말에 미국 그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하고 반도체 주가 하락한 흐름을 도쿄시장이 이어받았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1.52%로 상승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0.06%로 상승을 했고 일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에 따라서 경제 정상화 기대감이 퍼지면서 철강과 해운, 은행 등 경기 민감주 일부가 이제 매수세가 유입됐는데 하락폭은 약간 제한됐죠. 하지만 도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감염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져서 유보 분위기가 강해졌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니케이에서는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도 이래 전날 거래일 대비해서 0.03% 하락해가지고 3603.37. 그 대만 자치안 지수도 0.50% 상승한 17,590.97. 대만은 좀 올랐습니다. 홍콩은 마감을 30분 앞두고 0.01% 내린 29,258.88을 가리켰어요. 또 이날 또 홍콩 증시는 흑색 폭우 경보 발령 때문에 오전장을 휴장했어요. 그리고 오후 1시 반부터 거래를 시작했고 흑색폭우 경보는 도로가 침수되는 등 폭우 상황이 매우 심각할 때 발령되는 재난경보인데 홍콩에도 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네요. 그러니까 참 흥미롭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 본격 지금 코스피가 좀 그래요. 좀 코스피가 3300포인트는 약간 안착되긴 됐는데 지금 약간 좀 불안한 그런 안착인 것 같아요. 불안한 안착. 곧 본격적인 2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가는데 이제 기업들의 실적과 향후 전망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을 추천한다. 여러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실적 장세에서는 철저하게 실적 성장이 계속되는 기업 중심으로 투자 성과가 확연히 달라진다. 그냥 실적을 잘 봐라.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 삼성전자 흐름 뭐 나쁘진 않았는데 좀 아쉬웠어요. 300원. 저는 한 82,000원 정도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제 욕심인가? 81,900원에 마감을 져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뭐 300원 올랐어요. 100원 전자에 비해서.
300% 올랐네, 그지? 일단 잘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좀 많이 매수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조용하던데, 일단 삼성전자 지금 약간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오늘 그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 18만 주, 외국인들이 18만 주를 188만 주를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해줬고, 기관들이 한 100만 주 정도 이제 매도를 했어요. 의외로 기관들이 또 매도를 많이 하네요. 개인들이 한 80만 주 정도 잽싸게 팔고 튀었고요. 하여튼 오늘은 외국인들이 좀 그래도 많이 사줬어요. 사줬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들의 그런 매수세가 잘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당인데, 오늘 배당 같은 기준일이면 개인들이 살 텐데, 의외로 개인들이 또 파네요, 생각으로. 하여튼 신기했습니다. 하여튼 외국인들이 오늘은 그래도 188주만 사줘가지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는데 큰 일을 두겠습니다. 공매도는 한 9만 주 정도 이렇게 오늘 보여줬습니다. 9만 주 정도. 그래서 공매도 이제 세력들도 이제 보니까 그렇게 예전같이 뭐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도 공매도 보니까 한 9만 주 정도 한 것 같아요. 9만 주. 공매도 세력들은 뭐 없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하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아직까지는 주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오늘 오르긴 올랐어요. 오늘 올랐는데 좀 아쉽게도 이제 백원전자죠. 백원전자 오늘 우선주. 우선주는 백원전자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좀 우선주가 시원하게 올라야 할 텐데 아직까지 오르지 않네요. 오늘 좀 저는 그래도 오늘 막 배당 때문에라도 좀 시원하게 오르지 않겠는가. 막 7만 5천원은 기본으로 뚫고 올라가고 한 7만 6천원까지 내심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좀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오늘 7만 4,900원 100원이라도 올라서 그나마 감사하게 생각해요. 안 오른 것보다 낫죠. 오늘은 그 개인들이 좀 많이 샀어요. 생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매수 장난 아닙니다. 개인들이 80만 주나 거의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이 89만 주를 매도를 했어요. 기간은 한 6만 5천 정도 매수를 했고 오늘 그러다 보니까 흐름이 좀 힘들었죠. 자꾸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니까 우리 개인들은 매수를 했지만은 받쳐주고 그래서 오늘 뭐 백원전자의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래나 저래나 하여튼 오늘은 그래도 나름대로 막 의미 있는 날이었으며 의미 있는 날이 있고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떨어지지 않고만 올라줘도 감사하죠. 다른 종목들은 많이 떨어졌어요. 코스피 종목들 오늘 또 어려운 시장이었고 재료도 없고 재미없는데 그래도 삼성전자는 그래도 잘 받쳐줬다. 무려 뭐 보통주 300원 우선주 100원이지만은 여러분들 또 기분 좋게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시고 또 내일도 준비하시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수량에 모으는 데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신경 쓰시고 거기에 전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저녁 편히 쉬시고 나중에 저녁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